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초보 운전 탈출 매뉴얼 다섯 번째 시간 계기판 보는 법, 계기판 읽는 법입니다. 계기판은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이 얼굴이에요. 얼굴. 얼굴을 봐야, 그리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다쳤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차로 따지면 계기판은 뭐다? 얼굴입니다. 얼굴. 그래서 얼굴을 한 번씩 쳐다봐주면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다쳤는지 똑같아요. 내 차의 상태, 성능을 알려면 얼굴, 계기판을 보셔야 되는데, 그럼 계기판을 언제 보느냐? 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워밍업을 하잖아요. 그죠? 보통 휘발유차는 한 15초에서 30초. 그 다음에 이제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 워밍업을 해주는데, 그때 한번 이렇게 계기판을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차에 어디가 문제 있는지. 또, 신호 대기할 때.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가끔 1초 정도는 이 계기판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집에 차를 세워놓고 올라갈 때 그 시동 끄기 전에 한 번 더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혹시 경고등이 들어온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좀 더 내 차의 성능이나 문제점을 미리미리 파악하고 내가 대비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계기판 읽는 법, 계기판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멍뺀 계란이 정말 맛있습니다. 자, 멍도 빼고 계란도 먹었으니까 지금부터 계기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여기 보이죠? 예, 여기에 연료 게이지입니다. 연료 게이지. 자, F 보이시나요? F 풀. 풀의 약자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눈금이 보이죠? 예, 절반 정도 지금 기름이 있는 거예요. 자, E. 요 E를 물어보면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앵꼬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 MPT입니다. 예, 비어 있다란 뜻이고요. 앵꼬는 일본어죠, 그죠? 예, 뭐 삼촌 아니면 뭐 아빠 이거 이 무슨 뜻이에요 할 때 앵꼬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MPT, 예,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풀 MPT, 그다음에 여기 주요 그림 보이죠? 주요 그림. 제가 이제 지봉이 있으면 좋은데 지봉이 없어가지고 지봉이 원래 있었는데. 아드님께서 가지고 놀다가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하는 점, 이 점 이해해 주십시오. 자, 주요 그림인데 여기 삼각형 보이죠? 삼각형이 보이네요. 이게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측을. 그러면 주요 캡이 우측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측. 예. 여기에 이 주요 그림 왼쪽에 있으면서 왼쪽을 가리키는 삼각형이 있으면 현기차 차종들은 거의 왼쪽을 가리킵니다. 왼쪽. 그러면 주요 캡이 왼쪽에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RPM입니다. 엔진 회전계라고 얘기합니다. 엔진. 여기 RPM 곱하기 1000 돼 있죠? 그럼 지금 시동이 지금 걸려 있는데, 자, 여기 RPM이 지금 1000에 올라와 있죠? 예, 1000에, 1000 근처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시동이 걸린 거예요. 0 있으면 안 걸린 거겠죠? 그래서 보면, 1, 2, 3, 4, 5, 6, 6.5, 6500이 데드라인. 그리고 7, 8까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속도가 뭐, 지금 이건 스파크 200인데, 300km까지 넘어가는 거는 또 RPM이 9000까지 되어 있는 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휘발유는 이렇게 6,500 예, 데드라인 그리고 8,000 또는 9,000까지 있고요. 예, 디젤차는 이 사진처럼 4,500이 데드라인이고 거의 6,00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름 넣으러 갈 때 디젤차인지 휘발유차인지 내가 차를 빌렸는데 누구 친구한테 빌렸는데 기름을 넣기는 해야 되는데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엔진 회전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우측은 여기 속도계죠, 속도계. 자, 0, 10. 10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20, 30, 40, 50, 6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끔 이제 국내 차종들은 이 30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30이 표시된 이유는, 예,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려주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면 조금 이제 컴퓨터 보이죠? 여기를 트립 컴퓨터라고 합니다. 트립 컴퓨터에는 네, 지금 디지털 속도도 나오고, 자, 메뉴를 누르면 공기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엔진 오일 수명, 예, 그리고 타이머, 그죠? 그 다음에 평균 속도, 그 다음에 평균 연비, 예, 그 다음에 순간 연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가 길 없는 거 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차종마다 계기판은 약간씩 틀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화면을 보시면 경고등이 들어와 있죠, 그죠? 계기판을 보시면 붉은색 색상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 색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내 차가 나한테 어떤 경고를 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잠깐 시동을 한번 껐다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황색 등이 들어오죠? 주황색 등. 그리고 자, 주황색 등이 몇 개 들어오고 잠시 후 이렇게 꺼집니다. 꺼지는데 지금 두 가지 등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는 주차 브레이크, 그죠? 빨간색. 그 다음에 안전벨트. 자, 우리가 도로에 나가면 신호등이 색깔이 몇 가지죠? 세 가지죠. 초록, 허락의 뜻, 진행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 주의의 뜻이죠. 그 다음에 적색, 금지의 뜻, 위험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기판도 기본적으로 세 가지 색상이고 플러스 알파 파란색 색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저 앞에 정면을 보시면 장애인 주차구역 파란색으로 표지판 되어 있죠. 저런 식으로 계기판에도 파란색이 있습니다. 그럼 각종의 이제 색상을 한번 보실 건데 차에 내가 시동을 걸었을 때 주차 브레이크하고 안전벨트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내가 해제시키면 돼요, 그죠? 주차 브레이크 내리면 되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를 매면 색상이 꺼지죠? 그 외에 적색등은 없어요. 그럼 내 차 상태는 위험한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주행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안전벨트가 아니라 무슨 배터리라든가 엔진 그림에 이렇게 적색등 들어온 무직은 정비소로 가셔서 차를 고치셔야 됩니다. 달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가끔 이제 주황색 등이 들어오는 경우 있죠. 주황색은 주의등입니다. 주의등. 당장에는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시간 여유롭게. 안전 운행하고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내서, 뭐, 센스의 오작동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캡을 좀 들다 닫으면, 뭐, 엔진 체크 등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거는 시간을 내셔가지고 차를 점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초록불, 지금 전조등 켜져 있죠? 저거는 무슨 뜻? 허락의 뜻. 켜놔도 된다. 표시등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표시등. 자, 그리고 내가 이제 깜빡이 키다가 실수로 내가 이렇게 누르면 상향등이 들어오죠. 아까 우리 장애인 표지판 보셨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차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되나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도로를 달리는데 가로등도 있고 전방이 잘 보여요. 마주오는 차도 있고 앞에 느리게 가는 차도 있습니다. 이게 켜져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요거 파란색은 저기 장애인만 주차를 하라고 해놓은 색깔입니다, 그죠? 앞에 보셨듯이. 그럼 이건 어떻게 된다? 가로등도 없고 이제 한적한 시골길, 전방에 아무것도 달리는 것도 없고 도로에 뭐가 있을지 몰라서 그럴 때 키겠죠? 그리고 위험을 알릴 때 요때 키는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고등은 아니고 내가 위험을 알리거나 내가 전방 시야 확보가 안 될 때 키는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호 걸렸을 때 내가 혹시 깜빡이를 킬 때 초보분들 긴장해서 세게 누르는 분들이 있죠. 대문 밀듯이. 그러면 신호 걸렸을 때 한번 보시고 1초만 봐주시면 내가 상향등 켜고 있었네? 이렇게 꺼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기판을 보면 내가 어떠한 경고등이 들어와 있나 따라서 위험을 미리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출발시키기 전에 신호 대기시 그리고 집에 올라가기 전에 한 번 정도만 체크를 해 주신다면 좀 더 내 안전에 도움이 되는 운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계기판 읽는 법, 계기판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각종 경고등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리면 좋겠지만 너무 지루하고 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자동차 구입하면 매뉴얼 책을 받으신 게 있으실 거예요. 거기 매뉴얼에 다 나오니까 그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마다 경고등이 다 틀려요. 왜? 옵션이 틀리니까. 그래서 내한테 들어오는 경고등 말면 되는 거지 뭐 남의 풀옵션 경고등까지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건 계기판 보는 법, 내가 위험한지 아는지만 그 부분만 설명해드리고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쾌상쾌 통쾌한 운전가사 슈리였습니다.